디지털 자산 시장은 오아시스다. 제가 살면서 ELS, DLS, 외환, 자영업도 두 개를 해봤어요. 커피숍도 해보고 음식점도 해보고 정말 다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레드오션이고요. 사막 같아요.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디지털 자산 시장 만났을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말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어요.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증권회사에서 주식 리서치를 했었고 자산운용사에서는 펀드 운용하고 외환 트레이딩을 담당했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는 바이블록을 운영하고 있는 김리노입니다. 제가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이 시장의 미래 성장률이 주식이나 다른 어떤 전통 시장보다 월등히 높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2019년 현재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매우 초기 시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접했던 2017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초기 시장이었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몇 년 안에 코스피가 2배 이상 올라 4000포인트를 넘기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자산은 최소한 2배 이상은 넘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현재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17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한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코스피는 아직 2000포인트 언저리에 안착해 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블루오션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통 주식시장에는 경쟁력이 매우 높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제가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는 학위, 인맥, 노력, 경험, 넘어서야 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물론 디지털 자산 시장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슷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2017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눈을 돌렸을 때는 대중의 관심이 매우 적어서 시장 참여자들과 인맥을 쌓는 것도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것도 전통 주식시장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전통 주식시장에는 주식시장을 업으로 투자와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주식시장에서의 경험과 투자 툴을 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저에게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블루오션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투자라 함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변화에 따라 나의 투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부터만 생각해도 디지털 자산 시장은 몇 배 상승했는데 그 수익률을 고스란히 경험한 투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7년 이후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 점유율이 평균 50%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70% 육박합니다. 문제는 많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시가총액 46위까지의 종목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항상 대풀이 되는 역사처럼 현재 점유율 1위인 비트코인의 자리를 다른 디지털 자산이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강자를 찾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강하게 조언을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은 살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높이 2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가격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구글이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큰 바람을 부르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상장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잡코인에 투자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랑 ICO를 같이 투자해서 많이 수익낸 거는 5배, 10배를 먹었는데 비트코인이 300에서 지금 1000, 1200까지 올랐는데 마이너스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저는 좀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물어보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벌써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비트코인은 사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잡코인, 사기코인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돈을 날리는 거예요. 최소한 비트코인이 3배 정도 4배가 올랐는데 왜 그들은 마이너스일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자기가 시장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면서 코스피가 지금 2100을 넘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작은 주식을 갖고 삼성전자 100% 먹을 때 나는 2000%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나 2017년도 말까지 비트코인이 6배, 7배 오를 때 잡코인들은 20배, 30배 오르니까 그걸 10배를 먹은 거죠. 먹으면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하락할 때 비트코인 50% 빠질 때 그 종목들은 99%, 99.9%가 빠진 거죠.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저랑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진이나 선물을 권유하거나 같이 하자고 한 사람들에게는 나가라고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많은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마진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한번 투자했다가 운이 좋으면 이렇게 잘 벌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거기에 메커니즘이 내가 얼마나 높은 이자율을 내면서 돈을 빌리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따지고 안 해요. 성공률로 높을 수가 없어요.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거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두고 가면서 장기 투자하면서 거기서 페어 트레이딩을 하고 재정 거래를 해요. 거기서 나는 수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고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이 시장에 너무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마진이나 이런 걸로만 한다면 저는 알아요. 결론은 망할 거예요.